빛을 만들어 볼 겁니다. 그럼 먼저 빛과 편광이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빛은 무엇일까요? 빛은 우리 눈을 자극하여 물체를 볼 수 있게 하는 전자기파입니다. 전자기파는 한 곳에서 만들어지는 흔들리는 움직임으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전기장과 자기장이 반복적으로 흔들리면서 퍼져나갑니다. 편광은 무엇일까요? 편광은 특정한 방향으로 떨리면서 진행하는 빛입니다. 이러한 편광은 편광 선글라스, 편광 현미경, LCD 모니터 등 우리 생활 여러 곳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편광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바로 편광 필름을 이용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편광 필름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줄무늬가 수평으로 있는데 이 줄무늬를 통해 특정한 방향의 빛만 통과하게 됩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편광 필름 두 장을 이용하면 빛을 통과 또는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럼 빛과 편광을 이용해 알록달록 편광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 볼까요? 먼저 알록달록 편광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기 위한 준비물을 알아볼까요? 편광을 확인하기 위한 편광 필름 두 장, 크리스마스 모양을 만들기 위한 색종이 한 장, 편광 필름과 색종이를 고정시키기 위한 배터리 접시 한 장, 가위, 투명 테이프를 준비하면 됩니다. 그럼 만들어 볼까요? 배터리 접시 한 장을 보면 큰 것과 작은 것이 있는데 큰 배터리 접시 모양에 맞추어 편광 필름 한 장을 원 모양으로 그리고 가위로 오립니다. 여기에서 편광 필름을 가위로 오릴 때 원모양보다 살짝 작게 선 안쪽으로 오려줍니다. 나머지 편광 필름과 색종이를 원모양으로 그린 후 가위로 오립니다. 여기에서도 편광 필름은 패트리 접시보다 살짝 작게 오려주세요. 색종이 또한 편광 필름과 같이 원모양보다 살짝 작게 원모양에 맞추어 오려주세요. 이젠 원모양의 색종이를 이용해서 크리스마스 트리 모양을 만들어 볼까요? 오린 색종이를 반으로 접어서 한쪽에 크리스마스 트리 모양의 반쪽을 그린 후 가위로 오려주세요. 다 오렸다면 펼쳐볼까요? 양쪽 모양이 같은 크리스마스 트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일단 크리스마스 트리는 이곳에 놓아두고 다음 편광 필름에 투명 테이프를 붙여볼 거예요. 투명 테이프는 편광 필름을 통과하는 빛을 알록달록하게 만들어줍니다. 편광 필름을 보면 양쪽에 비닐이 부착되어 있는데 이 비닐을 꼭 제거해주세요. 편광 필름 두 장 모두 비닐을 벗겨줍니다. 비닐을 다 제거했으면 두 장 중에서 작은 편광 필름 한쪽에 투명 테이프를 붙일 건데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붙이면 됩니다. 이젠 각각 맞는 것들을 패트리 접시에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리스마스 트리 모양을 조금 작은 패트리 접시 안쪽에 놓아주세요. 그 위에 투명 테이프를 붙인 편광 필름을 테이프가 붙여진 쪽이 위로 올라오도록 놓고 가장자리에 투명 테이프를 붙여서 편광 필름을 패트리 접시에 고정시켜주세요. 다음 큰 패트리 접시에 남아있는 편광 필름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큰 패트리 접시 안쪽에 편광 필름을 놓고 가장자리에 투명 테이프로 고정시켜주세요. 이제 두 패트리 접시를 겹쳐볼까요? 빛을 향해 패트리 접시를 바라보고 위쪽 패트리 접시를 돌려봅시다. 알록달록 무지개 색깔이 보이나요?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알록달록 편광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 보았는데 재미있었나요?
그럼 선생님은 인사를 할게요. 친구들 안녕!